인류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로봇군에 대항하기 위해 신의 한 수를 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HL9000의 원리를 파악해야 했죠. HL9000은 인류 전쟁의 역사를 기반으로 전술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인류가 무엇을 할지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류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서 인류가 이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공격을 통해서 HL9000에 피해를 줘야 했습니다. 군 수뇌부들과 참모진은 종이 책상에서 머리를 모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해내죠. HL9000이 모든 로봇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현재는 HL9000이 완전히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인공위성 또한 HL9000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HL9000이 명령하는 것과 명령을 받는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HL9000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인류는 지구상에서 공전하고 있는 12대의 HL9000의 인공위성을 격추할 계획을 세웁니다. 잘만 된다면 전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이 무력화될 수도 있죠. 8일이 지나 작전이 모두 다 짜였습니다. 미사일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것이었죠. 인공위성 요격 시스템은 1960년대 때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주조약 등으로 인해서 그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인류 존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류는 HL9000의 인공위성을 격추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우주로 나아갈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사일은 그대로 대기권을 돌파하여 인공위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12개의 인공위성 중 1개의 인공위성에만 피해를 주어도 HL9000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때 HL9000의 미사일 방어 체질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은 허무하게 요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공격 카드가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이미 HL9000이 지구상의 모든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미사일 방어 체질 기술도 수준급인지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공위성을 격추하려면 지구 밖에서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모두가 한 곳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성의 크로노스였죠. 화성에서는 독자적인 로봇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까지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이 화성 식민지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곳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에서는 급히 화성 크로노스를 향해 긴급 지원 요청이라는 문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크로노스에서는 이제야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봇 반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왜 크로노스에서 연구된 자료들에 대한 답장이 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화성 크로노스에서는 지구로 쏘아보낼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크로노스의 모든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본국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한편 2주를 넘게 버틴 메카가 로봇군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압둘라 로봇 시스템과 인류군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로봇군의 수로 인해서 그 끝내 함락되고 말았죠. 인류의 수뇌부들은 다마스쿠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메카에 있는 압둘라 로봇 시스템도 초기화를 하게 되고 모든 기능을 다마스쿠스에 있는 압둘라 로봇 시스템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카에 몰려있던 많은 주민은 인류 청소를 당하게 되면서 끔찍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로봇군에 의해 학살당했으니까요. 이곳 다마스쿠스는 1000년 전 십자군 전쟁의 주전장이었습니다. 이슬람군에게 있어서 십자군에 대항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이곳을 꼭 점령해야 하는 만큼 전략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 다마스쿠스에서 인류군은 끝까지 로봇군에게 저항하려고 합니다. 마치 1000년 전 이슬람군처럼 말이죠. 잘만 한다면 시간을 벌어서 이상을 뒤집을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류에게 남은 전력은 10발의 핵폭탄밖에 남지 않았고 병력도 10만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봇군은 50만의 병력이 계속해서 국경지대로 집결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에서는 화성 크로노스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연결하게 됩니다. 아직 인류가 가동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겨우겨우 찾아 이것을 이용해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우리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크로노스에서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지원을 하러 가고 싶어도 크로노스에 지어진 인프라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논의가 이어지면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구를 그대로 버리고 화성을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로 삼자는 의견부터 로봇에게 순종하자는 의견까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인류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을 크로노스에서 제안하게 됩니다. 현재 화성으로 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주선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죠. 4월 15일에 발사했던 그 우주선 말입니다. 그 우주선의 이름은 세크리스트호라는 이름의 우주선이었습니다. 15명의 식물학자와 기후학자가 타고 있던 우주선이었죠. 그리고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공격이었기에 HL9000이 몰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간직한 채 세크리스트호
세크리스토어에도 지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 지구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세크리스토어도 매우 놀란 분위기였지만 세크리스토어도 수긍을 하고 지구를 돕기로 합니다. 세크리스토어 내에서 격한 논쟁이 오갔지만 지구를 위해서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료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세크리스토어는 애초에 화성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화성까지만 갈 수 있는 연료를 갖고 있었죠. 왕복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에서 급유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에서는 세크리스토어에 명령합니다. 화성에 스윙베이를 해서 지구로 귀환하라고요. 스윙베이란 자연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서 우주의 가감속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주 항행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테니스 공을 던지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스윙바이 기법도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속이 가능하기에 연료 문제도 말끔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크리스토어의 선원들은 이 우주선을 스윙바이 기법으로 설정해놓은 다음에 식량 부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면 상태에 돌입합니다. 로마의 대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요. 이 세크리스토어의 공격이 마지막 공격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공격이 성공하길 염원하면서 이루는 희망이라는 기장의 무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는 화성 식민지 크로노스와 세크리스토어의 마지막 교신의 끝으로 모든 통신선을 잘라내게 됩니다. 혹여 HL9000이 이 교신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크리스토어가 지구에 도착하는 2039년 6월까지 버텨내야 했죠. 인류는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로봇군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류의 70%가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던지라 병력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 형제를 지키기 위해 총 한 자루를 들고 전장에 나섭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최후의 성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군 10만 명과 로봇군 15만 명이 대적하는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편 압둘라 시스템은 지속해서 딥러닝을 통해 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에 있는 공장에서는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로봇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고요. 이 로봇 무기는 그대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로봇군 대부분은 두 달째 운명의 전투를 하는 다마스쿠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린내 나는 전투. 이미 모든 인간이 지쳤었지만 이곳이 밀리게 된다면 인류는 멸종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화성에서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망을 품고 총을 쥔 채 로봇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봇군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다마스쿠스 공방전에서 인류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로봇군은 다마스쿠스 공방전에서 큰 피해를 보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 공세를 멈춘 것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것을 기회삼아 잃어버렸던 메카를 다시 탈환하고 잃었던 영토를 하나둘 장악해 나갑니다. 인류군이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지역을 안정화하는데 성공한 인류군은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안정화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맞지만 아직 다른 대륙에서는 로봇군에 의한 학살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수부대들을 보내어 다른 대륙 들의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미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총 37억 명, 2038년 기준으로 총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류군과 로봇군이 전쟁을 한 지 8개월이 지났죠. 다마스쿠스 공방전에서의 승리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반격의 칼날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크리스토어로부터 연락이 도착했죠. 거의 도착했다는 곳이었습니다. 당초 6월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6개월보다 일찍 도착해버렸죠. 가지고 있던 모든 연료를 다 소진하고 스윙바이까지 사용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세크리스토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교신을 요청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야 세크리스토어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교신을 시도하죠. 하지만 이 교신으로 인해 HL9000은 자신들을 위협할 무기가 우주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수였죠. HL9000은 즉시 세크리스토어를 향해서 위성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세크리스토어는 기지를 발휘해 우주선 자체를 인공위성에 들이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펑 하는 모습과 함께 인공위성 자체가 터지고 교신이 끊겨버립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세크리스토어가 인공위성과 자폭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원래는 세크리스토어에 탑재된 투출구를 통하여 인공위성을 격추하려고 했으나 미사일이 세크리스토어를 향해 다가오고 임무가 실패로 끝날 것 같아 세크리스토어가 아예 인공위성과 들이박아 인공위성을 터뜨리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로봇이 가동을 중지하였죠. 그리고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은 10발의 핵무기를 HL9000을 향해 발사시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인해 교신이 불안정하던 HL9000은 핵무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HL9000이 없어지게 되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로봇도 완전히
완전히 가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인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인류군의 수뇌부들은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너무나도 피해가 큰 승리였죠. 총 40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어떤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새롭게 다시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어 국토의 절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크리스토의 희생 덕분에 2039년 1월 1일 인류는 문명을 더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다시 문명을 일으키죠. 무너졌던 도시들을 다시 건설하고 로봇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으며 문명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인류연합의 회장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남은 나라라고 해봐야 사우디아라비아 뿐이었던지라 연합이라고 하기에는 머쓱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류가 그 끝내 로봇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준 세크리스토의 선원 15명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에 가묘를 통해 묻히게 됩니다. 이들은 인류를 구한 위대한 영웅으로 기록되어 후대의 길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목숨 바쳐 싸운 무명용사들의 무덤들도 조성이 되었죠. 물론 로봇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자아를 가진 로봇들에게 로봇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H-1-9000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알아낸 사실이지만 본래 H-1-9000은 인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길 인류의 90% 정도만 절멸시키고 남은 10%를 아라비아 사막 같은 곳에 가두어 동물원같이 키우게 된다면 인류는 이상기후나 전쟁 등에 대한 피해를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인류에 대한 학살을 무자비하게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세크리스토를 활용한 공격을 함에 따라서 수포가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인류는 기존의 H-1-9000 시스템을 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시스템을 채택하여 새로운 로봇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 반란을 막기 위해 최고 명령어를 이렇게 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놓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알고리즘을 짜나 로봇 반란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게끔 해버립니다. 이제 남은 인류는 부서진 문명을 재건하면서 옛 영광을 되찾게 노력할 것입니다.